몸이 뻐근해갖고 땀 빼러 왔다 이 말이요. 이렇게 땀을 흘려줘야 온몸에 이게 노폐물이 쫙 빠진단 게요. 굉장히 시원이요. 아유, 때가 내리가네. 오늘 여기 뒤안 옥상에 올라가서 밥한 끼니 먹으려고요. 하늘이 시파랗구만요. 저거 다각 잡아놨어. 이거 각 잡아놨다 이 말이요. 가라 이 우거다가. 카메라에 이렇게 비치는 백화띠 풍경은요, 진짜 이거 돈 주고도 못 산다 이 말이요. 항상 여러분들 힘들고 지쳐도요, 이런 걸 보면서 화이팅 하시는 게, 우리 집이 천연기념물이요, 빵꾸난 니아까. 보기만 해도 좋잖냐, 안 그리요? 미역국에다 새우를 넣어서 끓여놨네요. 이놈 말아서 실비김치랑 먹어야겠구만. 피를 맑게 한 뒤야. 미역국에다가 실비김치 해갖고 한번 맛나게 먹어보고 가겠습니다. 머리는 100개 짓어도요,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, 안 그리요? 쫄았네, 쫄았어. 영상 찍다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디야. 잘 먹었습니다. 바람 소리에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이 말이요. 아, 배워라. 아, 매워. 좋다. 끝트리를 살짝 빨아주야요. 이런 데서 밥 먹으면 절대 바람 날 일이 없어. 배고파 놀랐네. 이놈은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이 돼요. 맛나다. 매우면서 좋아요.
나만 오면 헬리콥터가 지나가네. 좀 찌까는 놈 없냐? 진짜 스트레스 푸는 데는 이게 최고야. 배워. 오늘 미역국에다가 밥 말아 갖고 아 매워. 실비김치랑 잘 먹었다 이 말이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새벽에 일이라도 나간 게 가슴이 뻥 뚫리오. 새벽에 출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것만요. 노는 것보다 나서 왠지 알아요? 쉬면 썩어. 앞으로도 더 유튜브 열심히 일한 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면요 겁나게 가슴에 때가 내리간다 이 말이오. 감사합니다.